자, 그럼 내일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분들과 좀 공략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이청원 전문가님. 네. 지난주 시간에 이제 뭐 오늘장 간판주나 내일장 간판주 얘기하셨던 중에 혹시 리뷰하실 게 있을까요? 네, 서한이라고 하는 종목을 네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드렸었는데 다행히 한 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네. 수익 실현 혹시나 하신 분은 신경 쓸 건 없지만 네네. 혹시나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건설사의 건설 경기는 지금부터 더 좋아질 겁니다. 단순하게 수도권에 있는 건설사가 아니라 대구나 광주, 부산과 같은 지방에 있는 건설사에게도 수도권과 서울에 분양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서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4월 6일에 기록한 1915원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한 보유 의견 주셨고요. 오늘 좀 내일장 간판주로 또 마찬가지로 이제 건설 경기 호황에 따른 관련주가 되겠군요, 그렇죠? 네. 네. 종목은 고려시멘트입니다. 네, 네.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시멘트라고 하는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 경기가 역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든 또는 민간 건설사에서든 아파트 공급 물량을 계속해서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펴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건설사는 물론이고 이 건설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시멘트 회사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눌리긴 했지만 네. 시장이 평범한 수준이었다면 개인적으로 오늘 충분히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약 5개월을 횡보하고 있던 주가가 올 2월 들어서 반짝하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죽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상향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되면 주가는 단순하게 10%, 20%가 아니라 50에서 60%까지도 여러분들이 보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도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우선은 목표 가격을 제시해 드리기 때문에 4,200원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네. 손절 가격은 3,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고려시멘트 2.93% 하락하면서 3,805선에 지금 거래가 마쳤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윤영민 팀장님은 내일장 간판주로 어떤 것들 좀 지켜보고 계신지 아니면 앞서 또 이제 지난주에 추천하신 것들 중에 어떤 종목 좀 리뷰를 하실지 또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저는 이제 그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네. 사실 지난주에 테스나를 좀 갖고 왔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사실 오늘 좀 갖고 온 종목도 그렇고 좀 차트가 상당히 비슷한데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낙폭이 좀 심합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뭐 기관과 외인의 물량을 계속 이제 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펀디멘탈이라기보다는 뭐 FOMC 회의의 결과를 좀 기다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공매도 재개 관련된 어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수급에 꼬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지금이 바겐세일 구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스나 같은 경우도 뭐 목표가를 변동한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밑에서 좀 더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더 이렇게 추멸해도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오늘도 제가 지금 반도체 후공정 업체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제 LB 세미콘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증에 관련돼서 자회사 이제 LB로셈을 좀 상장하기 위해서 9주를 매각한다는 결정도 있었고 또 이제 뭐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제가 보게 되면 뭐 유증에 관련된 어떤 이슈로 인해서 하락했다기보다는 그냥 대부분 반도체 업체는 전반적으로 그냥 하락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은 106억을 넘어서 전년 대비해서 23%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돼서는 전혀 모멘텀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동사 같은 경우 DDI 쪽을 이제 주력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좀 짚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하반기 AP라든지 뭐 CIS 테스트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적 관련된 부분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가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좀 타이트하게 손절가는 120선 좀 이탈하고 있는 한 13,000원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네. 좀 신고가인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저 또 테스나 주목하셨는데 그건 보유 의견 주셨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분석과 전망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